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곡을.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확신의 라이브를 선보였던 2세대 대표 보이그룹 유키스입니다.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재결합의 성공, 청량한 썸머송 갈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유키스의 영원한 리더 수현, 또 든든한 마태어 알렉산더, 조강 래퍼 일라이와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아, 너무 설레고 반갑네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인사를 정말 너무 오랜만에 네. 직접 제가 맞아요. 저도 그쵸. 오랜만에 하나 둘 셋을 진짜 오랜만에 그쵸?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현 씨는 뭐 뮤지컬 또 이제 솔로 앨범 나왔을 네, 때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일라이 씨는 저랑 또 비디오 스타 때 이렇게 네.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는 무대와 앨범이 아니었고 맞아요. 이제 또 토크 위주로 또 방송을 했었어가지고 유키스 전체 그 멤버와 무대를 딱 보니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아, 저, 감사합니다. 봐주셨군요. 역시 아유, 여, 감사합니다. 그럼요. 챌린지도 보고 다 봤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영상과 함께 옛날 영상도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옛날 맞습니다. 영상들 또 세 분의 영상을 또 보게 됐네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다시 유키스를 많은 분들이 또 예. 좋아해 주시고 재조명을 받아서요. 그죠? 사실 네. 그 덕분에 예. 멤버들과 15주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네. 오늘 토크하면서 한번 이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키스와 세 분이 주인공이라서 타이틀곡이 갈래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이 두 글자로 된 노래 예전에는 어떤 곡들이 있었는지 요즘에는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연결을 할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두자 제목이 뭐가 뭐 예를 들면 버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두자, 네, 네. 그죠. 예전에는 또 두 글자 제목이 생각나는 곡 혹시 있어요? 두 글자. 잠시만. 두 글자. 그런데 이제 노래를 듣다 보면 아 하고 기억이 나실 네. 겁니다. 갑자기 그쵸. 물어보시니까 네.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 갈래가 썸머송인데 예전에 이정현 씨 노래 중에 올래 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뭐 바꿔인가? 아 바꿔. 바꿔. 예. 뭐 그런 곡도 있었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크로스 차트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생각나죠? 완전 생각나죠? 너무 오랜만이다. 여러분 네, 이 추억의 추억이야. 안무를 네, 예, 세 분이 다 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자, 유키스가 숨든명 숨어드는 명곡 부자라면 이분들은 컵눈명입니다.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 부자입니다. 원조 칼 군무돌 애프터스쿨의 디바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성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신난다. 와, 추억 소환 제대로예요. 너무 좋다. 애프터스쿨 디바 아마 이 팀이 지금 나왔다면 이 디바를 많은 분들이 챌린지로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세 분이 안무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포인트 아니고요. 네. 맞아. 네. 왜냐하면 이 노래 작곡가가 용감한 형제 작곡가라서 맞아요. 저희 유키스도 만만하니부터 만만하니부터 용감한 형제랑
형님이랑 같이 많이 했어서 맞아.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많아요. 왜냐면 애프터스쿨하고 또 지금 유키스와의 접점이 SBS 콘텐츠 문명특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문명특급도 접점이 있었고. 아니 그래서 오늘 샌더씨 이제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네. 여우 같은 어? 걸 이거 한번 우와. 아니 어떻게 2023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아 카메라 보시고 자, 예. Everybody 이제 됐어 여우 같은 girl 우와 와 이걸 아~ 제가 직접 보내요.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때는 신인 때였는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너무 여유롭고 예 너무 또 다른 모습으로 맞아 이 뽀뽀하는 이거... 소리가 더 뭐라 농염해졌어 예, 정말 예전에는 상큼했는데 예. 아, 2023 버전 어렵게 한번 저희가 또 예, 청해서 봤습니다. 아, 만족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역대급 수식어를 OPPA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잖아요. 그죠. 수시원 OPPA라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시고 네. 아직도 이렇게 길거리 그냥 걷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 수시원 OPPA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다가와 주시니까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또 이 디바 이 애프터스쿨이 칼군무 돌로 유명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또 안무 배워보고 무대에 섰을 때 일라이 씨 좀 어려웠던 아, 점 아니면 좀 새로웠던 점 뭐 있을까요? 일단 다시 안무를 맞춰야 된다는 게 우리 예. 멤버들이랑 예. 다시 합을 맞추는 게 예.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더 빨리빨리 맞추잖아요. 그죠? 그때 더 어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너무 바빠서 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 맞아요. 일이 그러니까 있어서 시간을 막 예, 쫓겨서 막 하는 예. 거예요. 무조건 하게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 예전만큼 빨리빨리 안 맞죠. 네. 아, 일단 빨라요. 한번 생각 한번 예. 배우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 전께 다 까먹어서 없어져요. 머릿속에.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머릿속에.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문제네. 네. 그렇게 되면 그쵸.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그 앞에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연습을 그럼 엄청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했죠. 아, 이번에 무대 보니까 딱딱 맞던데.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 욕심 없었어요, 멤버들. 그냥 아, 그냥 예. 다 같이 즐기게 하면 예. 돼요. 네. 근데 갑자기 하다가 다 욕심 생겨서 각도, 몸 듣는 게 아, 다 이렇게 맞춰. 그러니까 그런 게 열정이에요. 예. 그죠? 예. 어렸을 때는 막 시켜야만 했는데 지금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막 맞추는 예.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대가 이번 무대입니다, 여러분. 예,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7위 공개합니다. 네, 캠코더 감성을 자극하며 2030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MZ 세대 걸그룹 뉴진스의 디토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디토가 예, 큰 사랑을 받았죠. 아, 예. 네. 이번에 활동하면서 뉴진스 만나셨 어, 아니요, 딱 일주일 차이요. 아~ 네, 이번에는 못 만났고 아~ 그 뉴진스 후배님들 네네. 데뷔하실 때 네. 작년 8월이었어요. 네네. 제가 그때 소주 요정 아, 솔로 데뷔할 그때 만나서 인사드렸는데 좋겠다. 아, 좋겠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활동을 한 주 더 하셨으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니까, 네. 그러면 슈퍼샤이 이거 하셨을 텐데. 아 역시 누나 다 하셔. 아이돌 아, 다 하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슈퍼샤이 챌린지도 유명하지만 갈래 챌린지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조건 씨하고는 네. 왜 이렇게 두 번을 촬영을 하셨어요? 따로따로 왜 수현 씨하고 왜 혼자 했어요? 일단 이제 권희 씨 네. 친구예요. 저희 네. 연습생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냈고 네. 이제 데뷔해서도 같이 이렇게 만나기도 했는데 네. 샵이 네. 오랜만에 샵을 저희가 이제 옮기고 나서 오랜만에 봤는데 권희 씨가 있는 거예요. 네. 연락을 네. 못 하다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샵에서 자주 만나면서 친해지고 네. 챌린지 한번 하자 부탁을 했는데 권희가 네. 아 해줄까 말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 인사하니까 그 네. 안무 뭐야? 한 번 하더니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한 번이면 응용도 했어. 그 깍. 예, 네, 맞아요. 깍 그, 맞아. 해줬어요. 해줘서 저랑 찍고 멤버들이 저 형이랑 같이 한 번 더 찍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뭐 할까 말까 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알아서 할게 하니까 더 막 거기서는 네. 또 트월킹을 해줬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엔딩에다가. 그러니까 정말 조건 씨는 튕기긴 했지만 밀당을 했지만 최선을 맞아요. 다해서 참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밀당도 저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네. 예. 아니 그리고 우리 몬스타엑스 주원 씨하고는 주원 씨 파송한 바람으로. 그죠. 아니 뭐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이제 엠카운트 무대였는데 예. 파자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날 MC 그 주원 씨랑 미연 씨가 MC 예. 그 MC를 하시잖아요. 예. 그때 컨셉이 잠옷이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딱. 리허설 끝나고 잠깐 시간이 돼서 예.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니까 네,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 잠옷인데 씨도... 괜찮냐고 그치. 너무 좋다고 예. 해가지고 첫 챌린지가 주원 씨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 한 번에 바로 했죠. 네, 바로. 예. 주원 씨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진짜 빨라. 예. 근데 요즘 금방... 친구들 진짜 후배님들 한번 알려주면 다 바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선배님들 영상을 많이 봐요. 예. 이렇게 보니까 또 알려주면 그쵸.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챌린지 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쵸. 대기실에서 뭐 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는 잔다. 아, 잔다. 자고 밥 그쵸? 먹고. 아, 밥 먹고 또 뭐 했었어? 게임? 그냥 게임하는 사람은 있고 영화 보고. 아 영화는 그때 휴대폰 스마트폰 없을 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 담아와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운로드해서? 네,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넣어갖고 와가지고 노트북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 그럼 노트북으로 영화 봤어요? 그런 친구도 그때, 있었고. 네. 아 그랬구나. 아, 그때 없었나? 스마트폰이 없었죠. 없었나? 2세대는 아니요 스마트 저희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연습생 때 햅텍이 나왔으니까요. 아니야 없었어. 없었어요. 스마트폰. 저 폴더폰이었어요. 맞아. 우리 데뷔했을 때. 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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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하게 다가와. 저희가 만만하니 이후로 아마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죠. 10년 네 빙글빙글. 라떼는 마리아. 라떼는 마리아. 라떼는 마리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세대 아이들 요즘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요즘에 틴탑도 나오고 샤이니도 나오고 성규 씨도 나오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옛날에 선배들 많은데 이번에 대기 우리가 제일 선배니까 그쵸? 그 느낌 너무 이상해요. 그 거의 막 절하지 않아요? 절 선배들이 절하죠. 되게 어려워하시니까 네. 네. 저희가 오히려 더 인사를 더 많이 그쵸.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도 하고 고생 많았다 말 그러니까. 해주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맞아. 그래서 선후배들이 이게 요즘에 더 돈독하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예전에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니까 오히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네. 요즘은 네. 따뜻합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성 6위 공개할게요. 네, 주득성 강한 후렴구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암무까지 다들 발 휘저었죠? 맞아요. 시크릿의 매직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성 6위 차지했습니다. 진짜 팔을 휘젓는 안무를 와, 여러분 진짜. 나중에 화면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 이거 잘 모르거든요. 아 진짜요? 엄마 이거 잘 모르죠. 이거 진짜 중독성 있고 네. 진짜 그리고 이 노래 되게 오랫동안 활동했잖아요. 맞아요. 저희 몇 개월 했는데 우리 막 전효성 씨 우리 그 정말 요새 너무 잘 나가시잖아요. 요즘에 연기자로 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셀러브레티 연기자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우리 호성이 화이팅! 화이팅! 네, 저 시크릿의 매직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성 6위 공개합니다. 뭐야? 와우! 예! 엄마! 왔다 왔다! 지원아! 안 돼! 네, 늘 자신감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아이들 퀸카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성 6위 차지했습니다. 와우. Look so cool, look so sexy like Kim Kardashian. Look so cute, look so pretty like Ariana. I wanna wait you bubble, I wanna wait you bone. 자꾸 이뻐져 go so no.
아이들 퀸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사랑 안 해요. 또 세 분의 에너지가. 아, 수현 씨도 영상 다 보시네요. 안마 퀸카. 아, 네. 이거는 그냥 너튜브나 이런데 네. 넘기다 보면 무조건 나오니까. 아, 맞아요. 저 챌린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죠, 네, 이거. 대박이에요. 예, 진짜. 예. 여기는 이제 멤버가 5명 중에 3명이 외국인입니다. 네. 예전에 유키스 때 그때 2세대 아이돌에는 외국인 멤버가 유키스가 좀 많은 편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외국인 멤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외국인 멤버가 있다면 네. 뭐 한두 명? 네. 그 2PM 그렇죠. 니쿤이랑 조빼이랑 네, 예, 그렇죠. 저희 때부터 약간 그 다국적 그룹? 맞아요. 이게 이제 좀 되면서 많아졌죠. 해외 활동도 염두를 네. 해두고 그룹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외국인이 산더 형 있었고 네. 일라이 있었고 네. 케빈. 케빈. 예. 이게 영어 쓰는 예, 영어권도 있었고 맞아. 중국어권도 있었고. 그렇죠. 동호도 이제 중국말 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때는 영어로 두 분은 대화를 하셨었나요? 어땠어요? 연습생 때 정말 아예 못하니까 둘 다 네, 영어로 연습생 돼요. 때는 저랑 알렉산더 형하고 케빈은 네. 다 영어로 그렇죠. 네. 무조건 회사 뒷담은 영어로 이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는 네, 아니 그리고 그때는 한국말이 진짜 어설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케빈이 한국말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화가 나거나 뭐 표현하고 네. 말 표현을 하고 싶으면 케빈을 옆에 쓰고 네. 야 통역해봐 이러고 아.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죠. 주만 껴있으니까 네. 더 어색해. 아마 케빈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케빈이 진짜 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힘들어가지고 네네. 네.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알렉산더 씨는 이제 네. 8개 국어 하신다고. 네, 옛날에 많이 배웠는데요. 네. 이제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필리핀어를 해가지고 그 따갈로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거기서는 되게 따갈로그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어렵죠. 그래서 뭐 따갈로그. 나쁜 말밖에 못 아, 배웠고요. 네네. 중간중간. 아, 아니, 근데 들어가니까. 언어가 포르투갈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 아, 사실 좀 접하기가 어려운데요. 아, 마카오 옛날에 포르투갈 식민지니까요. 그래서. 집이 마카니까 아, 학교에서도 야. 배웠고. 예. 네. 아, 근데 식민지란 말을 단어를 알고 진짜 정말 발전했다. 예전에는 진짜 식민지. 이런 단어를 저도 영어로 그걸 모르고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맞아요. 서로 지금 많이 편해졌네요. 네, 소통이 많이 편해. 예, 네, 진짜 이제 한국 사람이네. 예. 자, 아 그리고 이제 리더 소연 씨가 안마킹카 이 곡이 작사 작곡 다 프로듀싱 맡고 있고 아, 대단해요. 그리고 또 멤버들이 와. 믿고 따르는 최고의 리더거든요. 네. 우리 리더가 이제 앞에 멋있다. 있으니까 하는 네. 얘기예요. 우리 수연 씨 최고의 리더인데 네. 두 분은 이제 수연 씨가 연락 왔을 때 어떤 말에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재결합하자 이번 앨범 만들자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솔직히 처음 연락이 왔어요 저는 훈이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수현이 형이 음반을 내고 싶으면 직접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그치 그치 훈이한테 연락이 와서 조금 저는 서운했거든요 아, 왜냐면 수 있죠. 저는 데뷔 때부터 같이 맞아. 우리 이렇게 있었는데 네. 훈이한테 연락 와서 좀 그랬는데요 아~ 나중에 만났을 때 네. 이제 수현이 형 많이 변했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만나니까 너무 좋게 변했어요. 그래. 네. 네. 좀 많이 어른스러워지고 네. 원래 안 어른스러웠니? 아니, 그때는 그냥 약간 애늙은이 같은 리더니까 네. 책임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했었다면 네. 이제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그리고 수현 씨가 그때 너무 빡빡했고 힘들었고 힘들었죠. 지금은 네. 그래도 그때만큼 빡빡하진 않잖아요. 모든 좀 이게 팀원들하고 관계하고 네. 많이 좀 내려놨어 수현 씨도.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면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네.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그리고 참는 게 다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막 어떻게도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아, 굉장히 네. 힘들었었어요 리더도. 네, 예. 맞아요. 어제 산더 씨는 어땠습니까? 연락 왔을 때. 누나 어떻게 알아요? 다 아시.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수현은 요즘 많이 했던 말은 약간 그럴 수도 있지. 그럼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니까 네. 되게 편하죠. 네. 우리도 지난번에 솔로 앨범 그 나왔을 때 이제 같이 뭐 얘기하고 했는데 많이 네. 내려놨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내려놓으니까 또 다른 바이브가 나와서 네. 훨씬 더 멋있어요. 멋있었어요, 네. 수현 씨. 감사합니다. 수현, OPPA. OPPA.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리더들 고생 많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성 5위 공개합니다. 네 지금 들어도 이분들의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2NE1 표 발라드 롤리가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 게임, 유키스의 수연, 일라이, 알렉산더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낸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유키스 러브 게임 혹은 유키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5위 공개합니다. 리메이크로 세대 통합했습니다. 네. H.O.T의 캔디를 NCT DREAM의 스타일로 재해석했죠. 캔디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5위 차지했습니다. NCT DREAM 캔디 흐르고 있습니다. NCT DREAM이 얼마 전에 피자 한 판을 7명이서 남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너무 저 소식지 아니냐 그래서 또 마크 씨가 나와서 아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네네. 남자들이 보통 피자 한 판 하면은 한 반은 혼자서도 먹죠. 아 충분히 먹죠. 근데 멤버마다 다른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유키스의 소식자 누굽니까? 제일 못 먹는 친구 누구예요? 저입니다. 아이 무슨 말이에요? 일라이는 방금 오기 전에 삼각김밥 한 네 개 부시고 샌드위치가 원래 반반 나눠져야 돼. 중간에 딸기잼이 붙어있는데 이거 통이네 하나 부시고. 네. 아니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일라이 씨는 요식업 그 식당을 네.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어떤 메뉴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알려줘요. 지금은 유키스에 집중하려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양식 그쪽에는 양식 한식 다 하고 있습니다. 양식 한식 다요? 네, 오. 양식 한식 그리고 오. 라운지 바 같은 오. 느낌. 네네. 좋게, 네, 그러면 제일 추천하고 싶은 요리는 뭐예요? 거기에 그 먹물 리조또가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겠다. 리조또, 리조또 맛있어요. 먹물 리조또 추천합니다. 네. 먹물 비빔밥? 네. 먹물 죽. 네. 죽. 네. 죽. 먹물 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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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네요. 그럼 네. 소식자는 추천하실 분 안 계세요? 다 잘 드시나요? 저는 조금씩 자주 먹으니까요. 예. 네. 알렉산더 형은 형이 약간 소식자. 소식자 아닌데 군것질 너무 많이 하고 자주 먹는 편이에요. 자주 조금씩. 최근에 그렇죠. 제가 오히려 진짜 잘 못 먹겠더라고. 많이 못 먹어요. 얼마 안 먹고 배가 금방 불러서. 그죠? 맞아. 네. 소주 저는 먹잖아. 소주 요정이니까. 그죠. 소주는 그냥 소주만 먹어요. 안주를 못 먹어요. 배가 불러서 술 먹을 때도 안주 잘 안 먹어요. 아니 이게 정말 나이가 더 들수록 많이 못 먹어요. 진짜로. 좋겠다. 진짜. 빨리 나이 아까 들어서, 누나 피자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는 피자 두 조각 이상을 못 먹어요. 근데 한 조각도 그러면 소식자예요. 네, 한 조각 먹고도 잘 못 먹어요. 아니 그러면 소식자예요. 왜냐하면 피자를 보통은 남자들이 한 세 개 정도는 먹죠. 네. 근데 두 개가 힘들다? 네, 그러면은 소식자. 하죠. 네, 저 두 개인데요. 일라인은 세 개. 저 한 네 개. 야, 한 판 다 먹어. 저 한 이렇게 해서 접어서 먹어요. 아! 최고 최고. 야, 너무 부러워. 손잡이까지 다 먹어요. 아, 그 손잡이. 아, 손잡이 아시죠, 여러분? 테두리 네. 테두리 밖에 빵빵빵 달리기 안 되는 데. 나중에 피자 광고 한번 하셔야 되겠다, 일라이 씨는. 진짜. 할 수 있어. 너무 부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 속 4위 공개합니다. 힙합 좀 좋아한다 랩 좀 한다 하는 남자들은 꼭 한번 불렀던 노래 다이내믹 듀오의 고백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세상을 보는데 눈이 바뀌어 내 룩도 바뀌어 욕심도 살쪄 오토바이 팔고 자동차를 사고파 다이나믹 듀오 고백이라는 곡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가오리 춤 예. 나가고 싶습니다. 네, 역주행하면 떠오르고 여름하면 떠오르고 군부대하면 떠오르는 이 노래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이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알렉산더 씨의 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열정적으로 롤린을 쳐주셨습니다. 너무 아재 같지 않아요? 네. 아재 같지 않아요가 아니고 아재예요. 아재. 이미 3대 중만 아재입니다. 멋있었어요. 네. 멋있었어요. 그냥 추억, 예전에 추억이 생각나죠. 네. 이 롤린 들으면. 맞아. 이 지금도 썸머송으로 신청곡이 옵니다. 이 롤린 굉장히 네, 잘 만든 여기도 용감한 형제. 맞아요. 네. 아니 맞아. 오늘 듣다 보니 또 용감한 형제의 특집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 처음부터 유키스는 썸머송을 머리에 두고 재결합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네, 저희가 사실 좀 15주년에 되게 노래들을 어떤 방향으로, 앨범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썸머송 막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요. 조금 약간 레트로적인 거를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저희 2세대만의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노래들도 좀 그런 대부분이 그런 느낌이고 또 가사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고마워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요. 네,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정말 뮤직비디오 보면서 예전에 막 시스타 음악도 네. 막 생각이 났고 예전에 그런 추억들이 막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땐 어땠습니까? 고생 좀 했어요? 아니면 저는 밝은 거 잘 못해요. 아, 네. 네네. 오히려 만만하니 같은 그런 약간 시크한 거 예. 멋있는 척은 할 수 있는데 네네. 약간 웃는 척을 못해요. 아, 그게 좀 어려웠어요? 어색하거든요. 아, 밝은 느낌이 어려웠어요. 네, 노는 걸 못해요. 아, 그 네. 어려웠어요. 옛날에 시끄러워 만만히 할 때 피곤해도 그냥 인상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컨셉이니까. 네. 와, 멋있다 이러니까. 근데, 맞아요. 근데 네. 피곤하니까 근데 웃어야 되니까 아이고 표정이 되게 그게 굳어요. 어렵구나. 밝은 게 어렵구나. 네. 그래서 네, 억지로 어려워. 막 웃으세요 보다 우리끼리 장난치다가 나오는 네. 그런 자연스러운 맞아요. 장면들을 네. 뮤직비디오 더 많이 담겨서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근데 그게 한번 찍어서 오케이 나면 너무 네. 좋은데요. 네. 그거 오케이가 안 나면 똑같은 거를 계속하면 약간 어색해요. 연기가 돼버리니까 연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카트 밀고 이런 거 괜찮았어요? 카트 막 밀어주고 카트 미는데요. 그 바퀴가 빠졌어요. 저희 그거 하다가 네. 바닥이 돌이어가지고 아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진짜 힘으로 하면서 밀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거기에는 바퀴 고장난지 전혀 네. 모르겠던데요. 아 그 위에 맞추려 했구나. 바퀴가 예. 하나 빠져가지고 아, 여러분 이거 일라이시니까 그거 그렇게 힘으로 돌리지 뭐 수현 씨가 돌렸으면 못 돌렸어. 전 못 돌리죠. 저 죄송한데 바퀴 빠져서요. 할게요. 끼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아, 네.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가 숨어있었습니다. 그 네. 카트의 바퀴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음악 방송 1위 경험을 한 유일무이한 네. 걸그룹 카라의 스텝 이 제목이 들고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유일무이한 걸그룹입니다. 왜냐면 2000년대에도 1위를 했어요. 야. 2010년대에도 1위를 했어요. 야. 2020년대에도 와. When I Move로 1등을 무브해. 했습니다. 와, 부럽다. 손도 왔어. 와우. 대단한 팀이에요. 대단하다. 근데 유키스도 앞으로 쭉 활동하면 가능합니다. 계속. 아니 근데 1위를 한 번도 못 하셨다는 멘트를 제가 듣고 만만하니 할 때 1위 안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1위를 계속 했던 게 2PM 분들 네. Heartbeat 아까 계속 1위를 했었어요. 저희 그랬구나. 2위 그, 네, 저희는 뭐 2위까지 근데 네. 사실 우리들 마음속 1위는 만만하니가 1위예요. 왜냐면 맞아요. 지금까지도 그 사실 그 안무도 다 기억이 날 네. 정도로 근데 사실 되게 감사드린 게 이
활동을 하면서 대표곡 하나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죠. 네. 아, 그럼요, 그럼요. 많이 알아봐주시고. 그럼요. 시간이 10년이 훌쩍 지나도 만만하니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카라가 작년에 When I Move가 데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5주년 기념 앨범으로 네. 준비한 거였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일본에서도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아. 마마 보셨죠? 일본에서 맞아요. 갑자기 그 나오니까요. 예, 와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울컥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일본인들도 이제 카라를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보니까 콘서트가 일본에서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유키스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쿄하고 오사카 네, 그죠? 맞습니다. 28일 날 도쿄 2회 공연 그리고 30일 날 오사카에서 2회.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럼 진행.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힘들어요. 또 끝나고 또 가서 연습 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갈래 앨범 준비하면서 네. 콘서트 그 음원들이랑 이런 것도 동선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같이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진짜 멤버들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 건데 아 근데 수현이 형이 제일 고생이 많았던 게 저희 어, 맞아요. 파트 다 다시 바꿨거든요 이번에 아, 그 몇십 곡을 다시 재녹음했는데 수현이 형이 그 파트를 다 나누고 이 파트 이 멤버한테 잘 어울릴 어?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거 해라 네. 하면서 이렇게 다 맨날 정리하면 새벽이에요 다음날 아침까지 네. 대단하다 진짜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소속사가 이제 유키스 만든 소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전 소속사에서 이제 그 저희가 활동했던 음원들을 또 이렇게 가져와야죠. 예,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멤버가 10명이었다 보니까 네. 멤버가 막 바뀌고 6명 버전으로 그쵸. 바꿔야 되죠. 해야 되고 네. 또 음원도 막 목소리 누구 거 다른 사람 들어가 있고 예. 막 악기들도 막 너무 복잡하게 밸런스 안 맞춰져 있어서 그거 하는 데만 거의 일주일은 거의 밤샜던 것 같아요. 네. 저 수현 씨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아, 네. 저는 근데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아니, 에이, 당연한 거 없어요. 에이, 이 세상에 없어요. 네, 그거 10명 버전인데 6명 버전으로 이거 그거 자체가 진짜 대단한 네. 그렇죠. 아, 그래서 파트 분배에 불만은 없으시고요. 아니 이거를 왜 얘가 하냐 이거를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아, 거 있잖아 되게 이상하게 옛날에 어릴 때는 20대는 예. 파트 욕심 같은 거 많은데 예, 예. 요즘은 그냥 아, 안 할래 안 할래 아니 싼다고 자꾸 수현 어. 나 이거 어. 안 할래 아, 형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아, 아니요 아 왜냐 이번에 콘서트 네. 제가 아, 타이트하고 나서 노래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죠 네. 그 노래 처음으로 다 배워야 되니까요 아, 너무 그, 부담스럽고 야 근데 그것도 숙제네 그죠 어. 내가 했던 걸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새로운 특히, 거 예, 산도 형이 진짜 아. 많이 힘들었을 건데 요즘에 이제 산도 형이랑 막 이제 장난쳐요 네. 봐봐 형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니까 되네. 아니에요. 하니까 되죠. 그 진실 중간에 진짜 잠수 탈 뻔했는데. 아 힘들어서요. 멤버들 덕분에 진짜 네. 계속 아 형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 근데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우리는 아, 안 힘들었어. 맞아요. 우리도 아. 연습 맞춰주니까 네. 힘든 제가... 것보다요. 저희는 그냥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는 게 그냥 네. 자신 있게 하면 네. 하면 그렇죠. 너무 다 돼요. 10년 만에 하니까. 네. 근데 아니 그러면 수연... 이번에 어, 콘서트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우 같은 걸 이거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죠. 그리고 안 해봤던 것도 하니까요. 예.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 어, 네. 여러분 정말 기대감이 확 올라가네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새롭게 또 만들어진 사실은 새로운 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다 그쵸. 재조합을 그쵸. 한 거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음악으로 콘서트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아!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3위! 와우! Kiss me! 유키스랑 시원한 여름 휴가 갈래?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유키스의 신곡 갈래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성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오늘 3부에 시작할 때도 갈래로 시작을 했어요. 아~ 예, 오늘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유키스의 갈래가 흐르고 있는데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해보고 하니까 어땠어요? 녹음할 때 포함. 아 처음에 어색해요 우리. 네. 네 라이브 저희 사실은 이 음원을 한 세 번 녹음했어요. 예. 수정 녹음. 네, 수정 녹음. 수정으로 녹음을 네. 여러 번 했거든요.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이 완성곡이 나왔고 아~ 네. 그리고 무대에서 라이브 하는데 진짜 네. 너무 떨렸어요. 아니요 신기하게 떨리진 않았는데요 예, 예. 어땠어요? 그냥 제일 떨린 게 그 예. 마지막에 그 엔딩이죠 엔딩
그동안 신경 쓰느라 음악이 너무 어색해요. 엔딩 요정.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산드라박 씨도 지금 이제 페스티벌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산드라박 씨도 엔딩 요정이 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특히 맨날, 혼자니까요. 더. 맨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엔딩을. 그리고 또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담이 아니 그 정도였어요. 엔딩 요정 때문에 라이브가 안 떨릴 정도로. 네, 이 노래가 한 4분짜리 정도 3분 40초예요. 네. 근데 그 엔딩 요정 그 1초 2초가 진짜 한 10분 같았어요. 네, 정말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일라이드 땀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딱 끝날 때 땀 얼굴 땀 많은데 엔딩 유지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 엔딩 때 일라이 옆이에요. 네. 제가 이쪽에 일라이인데 네. 투샷을 잡았어요. 어느 네. 방송에서 네, 네. 근데 일라이가 불이 켜지니까 네. 뭘 해야 되니까 웃는데 여기가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시현이 형 막 이렇게 잡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제 작년에 소주 요정으로 막 하고 막 했으니까 그때 이 그때 네. 떨리잖아요. 막, 네, 막 네. 웃어야 되고 그래. 뭘 해야 되고 막. 네. 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직캠이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저 진짜 몇 번 몰랐어요 사실은 있는 줄. 몰랐죠. 그래서 아. 표정도 관리 못 하고. 어, 그러니까 되게... 내 파트 때만 했는데. 맞아요. 와 맞아요. 완전 달라요. 맞아요. 아 그럼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개인 직캠이 있다는 거. 올릴 때 갑자기 뭐지? 알렉산더 갈래? 망했다. 이렇게. 맞아요. 3분 40초 동안 알렉산더 얼굴과 이 전체만 네. 나옵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는 뒤에 서는 멤버들도 항상 웃어야 되고 뭔가 그렇죠. 다 맞아요. 네. 왜냐면 솔직히 그때 하면서 네. 아 카메라 각도 어느 정도 이제 했으니까 맞아요. 각도도 우리가 어디서 잡히지 맞아요.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다 네. 아는데 그게 딱 나오니까 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약간 안 잡힐 때는 조금 힘을 조금 빼도 된다 이런 네. 생각이 그렇죠. 있었는데 요즘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모든 걸 쏟아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이 어려워요 더. 예. 그래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니, 그래도 재밌어요. 즐기는 게 보여서 정말 너무 네. 좋았습니다. 뭐 엔딩 요정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즐기는 게 보였거든요. 아, 네. 신기해서 네. 정말 너무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팬사인회도 하고 있잖아요. 활동하면서. 네,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키스미 만나는 거잖아요. 네. 혹시 뭐 해준 멘트 중에 막 기억에 남거나 이런 멘트들 있습니까? 요즘에는 막 주전 멘트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팬들이. 그렇죠. 최근에 이제 진짜 지방 팬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토요일이니까 지금 아마 부산 대구를 가고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되게 진짜 한 10년 만에 와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요. 또 제가 그 문명특급으로 진짜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뵙는 팬들은 되게 오히려 막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예. 하는데 특히 저한테 진짜 너무 고맙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래. 저는 이제 멀리서도 이렇게 우리 안 있고 응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다 오히려 고맙다 막 이렇게 서로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고 네.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학생인데 지금 일하고 되게 고마워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런 거 되게 맞아요. 뭐 맞아요. 그래 알렉산더 씨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직접 팬들을 보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지금 아기 엄마도 그쵸.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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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 지금 키스미가 되어서 네. 예, 팬사인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기억나죠. 아 그럼요. 기억나죠. 안무가 기억이 나는데 자 본인들만의 고유한 노래를 만들고 소화할 줄 알았던 비스트의 픽션이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우. 와우. 산더 씨가 잠깐 일어났었어요. 사실 이 발로 네. 보여드리려고 살짝 일어났습니다. 네. 이 춤 진짜 멋있어요. 솔직히 그, 남자 입장에서도 너무 멋있어요. 네, 탐나는 춤이죠. 네. 네, 맞아요. 픽션 비스트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Worldwide Idol Billboard 1위를 차지한 노래 방탄소년단의 Butter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 송 2위 차지했어요. 오, Butter. Butter 흐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 기념으로 우리 팬송 Take 2를 발표하기도 맞아요, 했는데요. 맞아요. 예, 이번에 마지막 트랙의 팬송이죠. 그 기억해줘. 기억해줘가. 기억해줘. 네. 아니 그래서 가사에도 계속 Kiss Me. 그러니까 네. 갑자기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잖아요. 녹음할 때 분위기 어땠는지 좀 기억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일단 쇼케이스 때 저희가 이제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드렸어요. 예. 근데 썬더 형이 옆에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마지막 파트를 거의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썬더 형 옆에서 너무 슬프다고 막 울었지 형. 봤죠. 눈물 날 뻔했는데 예. 참았어요. 근데 썬더 형이 눈이 워낙 크고 막 초롱초롱하니까 네, 눈물 고인 게 다 보이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다 형을 잠깐 보고 못 봤어요. 아~ 너무 저도 부르면서 막 뭉클하고 막 슬퍼져가지고. 네. 근데 이 노래도 첫 번째 우리 녹음했던 노래예요. 사실. 맞아요. 제일 처음. 되게 어색했어요. 처음에 녹음할 때. 네. 예. 그래 약간 그때도 약간 아, 하기 싫다 이런 건데 아~ 막상 이렇게 팬 앞에서 진짜 직접 부르니까요. 눈물. 네. 갑자기 한 번에. 와, 그 아, 느낌이 왔어요. 맞아요. 그래, 이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 일라이 씨는 어떻게 녹음할 때 약간 뭐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일단은 어색하진 않았어요. 전 이런 노래를 좋아해요. 네. 네. 또 라이브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네. 우리 그때 쇼케이스 때 이 노래를 네. 불렀을 때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 가사도 되게 안에는 그 You Kiss Kiss Me 나와요. 맞아요. 삼행시처럼 이렇게 맞아요. 있어서. 나와요. 네. 네. 계속해서 나와서 여러분 우리 팬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기억해줘라는 팬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트랙까지 꼭 함께 들어주시고요.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목이 두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오 마이 갓, 이 노래 전국의 복고 열풍을 일으킨 역대급 신드롬 노래 원더걸스 Tell Me가 제목의 두 글자 역시 와. 추억성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와, 어마어마했죠. 2세대 대표 보이그룹 샤이니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색다른 컨셉을 보여주고 있어요. 빛나는 샤이니의 하드가 제목이 두 글자인 최근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샤이니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샤이니의 하드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세 분과는 인사할 거예요. 네, 시간 빠르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예, 앞으로의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28일 도쿄에서 30일 오사카에서 콘서트 진행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네. 네. 우리 또 일라이 씨 못한 얘기 있어요? 일단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오랜만에 여기 러브게임에 나오게 돼서 진짜 되게 노스탈지한 시간을 향수 좀 네. 시간을 보내서 진짜 너무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옛날 감사합니다. 음악 듣고 옛날 퍼포먼스 보니까 맞아, 진짜 네. 너무 또 새로웠어요. 진짜 예. 오랜만에 누나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항상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유키스가 네. 다시 또 이렇게 뭉쳐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스미 따랑해요. 네.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라이 씨 귀엽게. 자 카메라 보시고요. 둘 셋 키스미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바이. 고마워. 럭키.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